먼저 싱싱한 사람을 잡아드릴게요. 제가 살짝 손질을 해드릴게요. 아이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. 그 다음에 최루가스를 던져서 향이 배도록 합니다. 대략 15분 정도 기다려줄게요. 그 다음은 위에다가 소스를 뿌려드릴게요. 제가 바로 전기차의 소리 들어볼게요. 스타트 소리 최대한 켜주세요. 사찌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응애 폐기음은 응애. 다음에는 미니건으로 보셔볼게요. 보시면은 신호등이 아름답게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뭔가 살짝 징그럽기도 하고. 이 자동차는 페라리 역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동차로 꼽히고 있고요.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은 그때 당시의 감성이 잘 살아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.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선이 많이 사용되어 있군요.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. 아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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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?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. 내구도 풀업, 브레이크 풀업, 그 다음에 범퍼 바꿔드릴게요. 엔진 풀업,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. 자, 시간이 없는 관계로 랜드그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플레이 준비. 우리 팀은 블루팀이고요. 상대 팀은 무시무시한 오렌지팀. 지금 무기는 웬만한 거 다 있어요. 아, 뭔가 오르렁한 느낌. 나가볼게요.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. 모듈 대각. 그나저나 차가 되게 약하네요. 산에서 조금 굴렀다고 그냥 다 박살해놨습니다. 타이어 바꿨습니다. 타이어 바꿨습니까? 타이어 바꿨습니다. 나이샷. 아, 탓! 타이어 바꿨습니까? 나이샷. 탓!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진짜 좋아요. 초보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제 캐릭터 잘 봐주세요. 이게 기어봉이 위에 있다 보니까 기어 변속을 할 때 팔을 위로 뻗어야 돼요. 이거 불편해가지고 탈 수 있습니까? 이래가지고. 혹시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? 아이고, 여기 계셨네. 이번에는 바닷물에 한번 담궈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. 보시면은 완전히 잠긴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만! 스탑! 스탑! 내 신호등 어디 갔어? 내 신호등!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. 그리고 호미나 철을 발사! 방향! 그렇지!